상쾌한 강사 장은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잘 하시고 계셔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자, 저는 한번 손요일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요. 제가 최근에 공원에 운동하면서 개발한 손요일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실 건데, 하나는 엄지척 해보세요. 엄지척. 엄지척. 네, 하나는 심쿵.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때 심쿵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은근히 요게 팔목 운동도 많이 되면서 치매 예방도 되고, 네, 아주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바꾸기 하는 거예요. 바꾸기. 바꾸기. 바꾸고. 바꾸고. 손을 쫙 펴셔야 돼요.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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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바꾸고. 네. 근데 요거를 어르신들 보고 해보시라 했더니 처음엔 잘 안 되세요. 근데 천천히 하시더라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누구나가 다 잘 하실 수 있다면서 숙제를 드렸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집에서 잠 안 와가지고, 아유, 이렇게 밤도 길어. 아유, 잠이 안 와. 그러실 때 해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갑자기 이렇게 또 나와서 뭐 좀 해보라고 우리 교수님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저기 하는 거를 좀 해볼게요. 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스카프를 가지고 요즘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스카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냥 맨손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이런 거 하나씩 들고서 하시면 기분도 이렇게 확실하게 좋아지시고 또 팔을 흔들어도 별로 힘든 거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준비 운동 없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노래에 맞춰서 하느냐 하면 노래 좀 풀고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교수님이 그냥 해보라고. 네, 저 노래를 알면 같이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달 타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 전이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기분 좀 살리려고 이제 달 타령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달 타령이 그 가사를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도 좀 더 재밌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정월에 뜨는 달은 무슨 달이죠? 그렇죠. 세대 최고. 예. 네. 자, 정월에 뜨는 달은 새희망을 주는 달. 새희망을 주는 달. 그다음에 2월에 뜨는 달은 뭐예요? 문풍지를 바라는 달. 2월 달에는 동동주를 마시는 날. 동동주를 마시는 달. 그다음에 3월에 뜨는 달은 무슨 달일까요? 3월에 천사를 뜨는 달. 맞아요, 맞아. 천녀 가슴을 태우는 달. 그다음에 4월에 뜨는 달은 뭘까요? 4월? 4월은 석가모니 탄생하는 달이에요. 석가모니 탄생하는 달. 그다음에 이제 1달러를 짓고 그다음에 달아달아 하면서 또 한 바퀴 돌고 천천히 또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자 우리 몇 월까지 했어요? 4월까지 했죠. 그다음에 5월은 우리 음력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5월에는 단오근에 뛰는 날, 단오근에 뛰는 날. 네. 그다음에 6월은 유도밀떡 먹는 달. 유도밀떡 먹는 달. 그다음에 7월은 뭘까요? 전우와 축부님 맞았어요. 전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그다음에 8월 달은 뭐를 할까요? 8월 달. 강강설래. 그렇죠. 강강설래. 와, 이 선생님 그냥 완전히 그냥 달 타령. 네. 그다음에 또 무슨 달이에요? 무슨 달 맞죠 우리? 10월. 8월달 왔잖아요. 그러니까 9월 가야죠. 맞아요. 저기 9월에는 음력 9월에는 누렇게 벼가 입어가지고 풍년가를 부르는 달.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지금은 창문이 이렇게 진짜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있지만 옛날에는 문풍지를 달았었어요. 그죠? 네, 어르신들만 아시는 건데 자 문풍지를 바르는 달. 그 다음에 11월에는 뭘까요? 동지팥을 먹는 달. 네, 우와. 우리, 자, 그 다음에 12월에는 뭘까요? 12월. 임금이와 뜨는 달.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의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만 계셔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음악이 조금 느리면서 어르신들 정서에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교수님 이거는 음악을 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악 틀세요. 네. 자, 이거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세요.